폴란드와 맺은 2차 방산 수출 규모가 90억 달러, 하나로 11조 3천억 원 규모로 9월 말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반기 폴란드에게 한국 주도의 첫 해외 방산 전시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해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하면서 졸지에 유럽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한국은 유럽과 미국까지 단숨에 뚫어내는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늘 2027년에 현재 9위에서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목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대한 전세계 국가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천조국 미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믿지 못하거나 다른 나라를 선택했던 국가들에서는 지금 후회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뒤벗고 놓은 전세계 방산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수직 발사관 신문을 장착한 3600톤급 잠수함을 진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무한한 동력원을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것을 목표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용희 잠수함 연맹 회장이 놀라운 개의사로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에 핵잠수함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시점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방문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일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미래 어느 시점에 기항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연내 해군의 부산 작전기지 등에 들어올 경우 1981년 3월 로버트 리암 이후 42년 만에 기항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고 기항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라이더 대변인은 특정 시스템, 특정 무기체계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건 핵 능력을 갖춘 잠수함이라고 답해 핵무장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무서운 핵보복 비밀병기인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한다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에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42년 만에 왔다는 것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핵 위협이 계속되고 러시아와 중국의 위험이 존재하는 한반도에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인정했다는 것인데 지금 한국의 핵잠수함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참여하는 오커스는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협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호주는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미 해군 원자력학교에서 호주 잠수함 병과 장병들이 교육을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의 기술로 호주가 핵잠수함을 갖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최근 오커스에서 미국 커트 캠벌 조정관이 놀라운 발언을 꺼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오커스의 흥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그 국가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예상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매우 긍정적이고 적절히 대처할 것이다. 이에 찰스 이덜 CSIS 호주 책임자는 한국, 프랑스, 뉴질랜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 미국에게 구형 핵잠수함을 사오려 했지만 미 의회가 반대했습니다. 미 의회는 핵잠수함을 타국에 판매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며 호주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한국 핵무장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만약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한다면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핵잠수함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을 설득해왔는데 한국은 호주와 달리 잠수함 건조 기술이 뛰어나고 핵잠 원자로를 설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허가만 한다면 바로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인도 태평양에서 오커스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한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말 당시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는데 핵을 원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2030년대 초까지 배수량 3,000톤급 이상 규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9척을 전력하는데 이 중에 3척은 원자력 잠수함으로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폴란드에게 K2전차, K9 자주포, AP-50 등을 대거 수출하면서 방산 대박을 쳤는데 지금 이보다 더 큰 대박은 잠수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5월 올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올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의식했는지 그동안 2위에 국한된 입찰에서 역의 입찰로 변경함으로써 한국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10년 동안 최대 3대 잠수함을 찾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잠수함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 후보에 올랐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폴란드 보아슈자크 장관은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뢰는 물론 침략자의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3는 장기간 수중항해를 할 수 있고 일부 선진국만이 보유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전략적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보고3는 AIP 공기부려 추진체계와 리튬전지를 탑재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폴란드가 말한 그 조건은 마치 한국산 잠수함을 사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또한 캐나다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이면서 장거리 잠항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찾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3000톤급 이상 중형급 잠수함 8척에서 12척을 원하고 있는데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비용이 무려 8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의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데 대우조선을 향해 DSME-3000은 일본에 없는 SLBM을 달 수 있어 공격력에서 앞서는데 일본 다이게급 잠수함도 수중 작전 능력은 세계 최강이어서 맞대결을 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잠수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최근 캐나다가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후속 군수지원 능력의 점수를 높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지 기술 도입의 형식의 건조와 잠수함 운영 요원 교육 훈련, 잠수함 운용 자문 등 분야인데 이미 여러 차기 잠수함을 수출, 운영 요원 교육 경험이 있는 한국이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탐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와 캐나다 외에도 지금 인도에서도 잠수함 사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의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적시 납품 및 기술 이전으로 매우 성공한 사례를 현지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인도는 오랜 신뢰로 하나오션이 만드는 잠수함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은 3000톤급 잠수함 DSME-3000을 인도에 제안하면서 업계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될 거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한국 잠수함을 선택한다면 7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이 잘 나가자 일본은 내심 배합하고 있는데 잠수함에 있어서는 한국을 제치고 반드시 이기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무기 수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제사에서 여러 번 굴욕을 당하고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가장 먼저 수출을 생각한 장면은 US-2 수상 비행정이었습니다. 수상 비행정은 헬기보다 속도도 빠르고 탑재량도 많아 먼 바다의 수상사고에서 구조할 때 유용합니다. 일본은 이를 인도에 수출하려 했습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와 인도 모디 총리는 3년간 10차례나 회담을 했지만 끝까지 일본이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수송기 C2를 UAE에 수출을 추진했는데 개발이 5년 넘게 지연되면서 원래 가격보다 40% 상승하고 사막 지원과 9년 야전 비행장에 이착륙이 어려워서 수출이 좌절되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참담한 실패는 과거 우주 잠수함 사업인데 친일 노선을 걷던 토니 총리 시절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 도입이 거의 성사되는 것 같더니 결국 정권이 바뀌고 프랑스에게 패배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자신있게 여겼던 수출은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 팔려고 한 P-1 초계기입니다. P-1 초계기는 일본이 어떤 적의 잠수함도 탐지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전략적 무기로 미군의 PA 포세이돈에 필적하는 성능에 최첨단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 무기 수출을 희망하는 일본이 최고로 뽑는 야심작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수조원대의 초계기 수송기 수출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며 성사되면 2014년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 폐지 후 첫 대규모 무기 수출이 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뉴질랜드에 지진이 나자 피해 상황 파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 P-1 초계기를 현지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뉴질랜드의 P-1 초계기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노림수가 있었다고 니온 게이자이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뉴질랜드는 미국 해군의 PA 초계기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2019년에도 P-1 초계기를 영국에 수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미국의 P-8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것이 한국 때문이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2018년대 말부터 2019년대 초에 일본 피온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한국 구축한 강개토 대항함을 근접 촬영하면서 한일 양국 간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면서 한국은 피온이 자랑하는 최첨단 전자전 장비와 전자정보 수집 장비가 실전에서 함선의 레이더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온 초계기는 신뢰가 떨어지며 영국 수출에 적잖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잘나가는 한국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일본의 방위산업은 완전하게 수출 시장에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과도한 자신감과 오만한 세일즈 방식을 비롯해 소유자가 원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방위산업에서 철수했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로 서로 경쟁하며 방위산업에서도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잠수함을 비롯한 군함의 수출과 세계 무대를 향한 방산 수출에서도 더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동아랍 국가들이 스텔스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KF-21밖에 없다. 미국 매체 인사이더는 지난달 27일 아랍 걸프 국가들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첨단 전투기를 구입했지만 어느 한 곳도 미국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제작한 F-35를 얻을 수 없다면 다른 5세대 전투기를 찾거나 다국적 개발에 합류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장애물로 스텔스기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걸프 국가들은 다른 곳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완제품을 얻기 위해 공동생산 계약을 모색할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KF-21 보라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기타 걸프협력회 국가들이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기술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존경하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더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미국의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에든 스텔스기를 판매할 것이지만 구성요소 일부가 미국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지만 다른 가능한 옵션은 그들에게는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만드는 수호의 57 스텔스기는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현재 수호의 75 스텔스기도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도 FC-31, J-35 스텔스 전투기를 수출용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진짜 구매자를 유치하려면 제트기 효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 27을 카피해서 만든 중국의 항공모함 함재기 젠15가 엔진 문제로 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F-35를 베낀 젠35도 러시아산 제트 엔진을 베낀 엔진을 달았는데 5세대 전투기의 고난도 기동을 감당한 만큼 출력이 뛰어나지 못해 큰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아니라면 스텔스기를 살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KF-21 블록 1만 제대로 완성한다면 블록 2, 블록 3에 아랍의 국가들은 얼마나 큰 돈을 부르던지 지불할 것이라면서 KF-21을 추후 개발해 굉장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 문제로 속을 썩이고 있는데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꼼수를 부리다가 앞으로 제대로 당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가 지난달 4일 KF-21 보람의 도입이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연체된 KF-21 분담금 8천억 원의 분담 계획을 6월 말까지 통보한다더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 매체는 KF-21을 개발해서 인도네시아가 결국 빠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나 자카르타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인도네시아는 이미 프랑스 라팔과 미국의 F-15를 도입하면서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는 필요가 없다며 지금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는 KF-21 블록1은 4.5세대라며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를 얻으려면 KF-21 초기 모델인 블록1이 아니라 5세대 전투기를 진화하는 블록3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텔스 기능이 있는 블록3를 원한다 하더라도 블록1을 구입해서 추후에 개량하는 것을 시도하면 되겠지만 이미 라팔과 F-15의 도입을 결정했기에 중복된다는 게 인도네시아의 계산입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스텔스기를 판매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에게서 스텔스기를 얻는 방법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당초에 한국에 KF-21 분담금을 내고 동시에 라팔과 F-15를 도입하는 것을 시도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것은 어이없게도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든다는 튀르키예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과거 트르키예가 한국과 KF-21 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으나 결정적으로 트르키예가 안 한 이유가 한국이 공동 개발해서 4.5세대는 주겠지만 이를 스텔스기로 개량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르키예에서 인도네시아도 한국에게 속지 말고 자신들과 스텔스기를 함께 만들자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트르키예와 협력이 무산된 것은 트르키예가 개발 지분 30에서 40%를 갖고 기술 이전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소형 무장헬기 T-129 망구스터를 한국이 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텔스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트르키예는 자체적으로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한다고 선언하고 조나 자카르타는 여기 인도네시아도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트르키예는 KF-21의 빠른 개발을 의식해 지난 3월 TFX CG 영상을 공개했는데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더니 KF-21처럼 블록1의 4.5세대 전투기, 블록2에서 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트르키예는 미국산 엔진을 달고서 시제기 첫 비행은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 첫 비행을 목표로 했지만 엔진 선정 등 여러가지 일정이 지연되면서 2026년에 처음으로 비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드는 시제기에 자국산 엔진 대신 미국산 엔진을 허가 없이 탑재해 만약 미국이 허가하지 않는다면 이 시제기는 무형 지물이 되고 자국산 엔진을 장착한 모델은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에나 제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엔진을 비롯해 레이더 등 각종 첨단 기술들의 개발이 끝나야만 가능한데 트르키예의 기술력으로 보았을 때 예정된 기간 내에 끝낼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현재 없습니다. 결국 KF-21 공동 개발에서 빠지고 트르키예와 손을 잡은 인도네시아가 난처한 지경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쉬운 것이 없는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빨리 털어내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예정된 대로 50여 대를 생산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로 인해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으로 보면 KF-21 블록1의 개발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KF-21 블록2에 폴란드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블록3에는 돈 많은 중동의 거부 나라들이 탐으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F-21 블록1도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개발 파트너를 말레이시아로 바꿀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에게서 F-50 18대를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18대 도입을 더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주력 전투기 F-18도 호넷과 소위-30을 퇴역시키고 KF-21을 전격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KF-21에서 빠지고 말레이시아가 공동 협력한다면 말레이시아가 KF-21을 추후에 블록3로 개량해 스텔스기로 보유하는 것을 머지않아 인도네시아가 보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유럽의 축구 선수들을 쓸어모으는 사우디에서는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진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6.5조 원의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을 따냈는데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알려진 재산만 해도 2,800조 원인데 한 전문가는 앞으로 50년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인물이 바로 빈살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이 한국산 KF-21에 큰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빈살만의 부친인 살만 빈 압둘 아지즈가 사우디 국왕에 즉위하자 아버지에 이어 국방부 장관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빈살만은 국방부 장관에 오른 직후 예멘 내전을 지휘했는데 당시 한국산 무기는 전쟁에서 놀라운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이 국방부 장관에 오른 것은 그저 왕세자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빈살만은 2014년 미국이 시리아에 극단주의 세력을 공격할 때 F-15 전투기를 직접 몰고서 전투에 참여한 조종사였습니다. 당시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미국이 시리아 동부에서 두 차례 공습을 실시하고 아랍 5개국이 동참했는데 여기에는 사우디에서 4대 F-15 전투기가 출격했다고 했습니다. 이 4대 중 한 대는 당시 빈살만 왕자가 모는 전투기도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소재 아랍어 라디오 방송 사회 기자인 자이드 벤자민은 빈살만 왕자가 공습에서 돌아온 직후 전투기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빈살만은 이렇게 직접 전투기를 몰았던 파일럿으로 그 누구보다 전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지금 미국으로부터 스텔스기를 못 받는다면 한국에게 얼마를 줘서라도 구입하거나 공동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빈살만은 2019년 방한 당시 전시된 한국 무기 말고 무기개발연구소를 보고 싶다며
국방과학 연구소를 직접 가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빈사만은 국방과학 연구소를 보고서 통째로 사가고 싶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빈사만은 지금 겉으로는 네옴시티 건설과 한국 대기업의 첨단 기술 그리고 투자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지만 이못지않게 한국산 전투기와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천궁투를 비롯한 첨단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튀르키예 한 군사 채널에서 한국산 KF-21과 튀르키예 TFX-칸을 비교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산 대신 튀르키예산 전투기를 노린다는 보도에 인도네시아 네티즌들도 이 영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영상에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는 튀르키예 네티즌들은 뼈 때리는 댓글들을 올렸습니다. 이 제트기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한국 전투기는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 전투기는 공개되었습니다. 직렬화되고 전투 준비가 되려면 여전히 몇 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목표일 뿐 현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개발한다고 발표하면 이미 기획되고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 정부가 무언가를 만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생산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구축된 것을 천천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속도를 설명할 수 없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90문을 도입한다. K9 자주포는 루마니아 재무장 프로그램의 선두 주자입니다. 동유럽 매체 24비세그라드가 8일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 90문을 도입하고 90문 중 54문이 먼저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10억 2,300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5,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며 1단계 54문의 계약 규모는 11억 5,8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5,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루마니아는 90문의 K9 자주포를 구입해 5개의 155mm 자주포 대대에 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는 말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계약은 이제껏 보도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K9 자주포 도입 소식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의 국가로 서로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이번에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구입한 데는 폴란드의 역량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하면서 상호 운용성이 높은 무기를 선택해왔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버금가는 규모의 지상군을 가지고 있지만 노화된 기갑 장비가 문제가 되어왔는데 폴란드처럼 한국산 무기로 탈바꿈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산이 폴란드에서 잭팟을 터뜨렸는데 이번에 루마니아에서도 K9 자주포를 시작으로 두 번째 잭팟을 터뜨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루마니아 정부와 국영 방산기업 로맘은 한국과 MOU를 체결했는데 K9 자주포와 레드백 수출을 추진하고 탄약 생산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6일 루마니아에서 2023 한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루마니아 국방 분야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이 회의에서 방산협력에 대해 많은 것들을 진전시켰고 이미 루마니아 방산업계에 약속된 무기 수출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루마니아 정부는 한국과 협력해 탄약용 화약을 생산하는 신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30일 루마니아 현지에서 레드백 장갑차의 테스트가 급비례 이어지며 수출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의 국가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최근 자국 영토에 독일 병력을 주둔시켜달라고 독일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요청을 듣고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 기준 루마니아에는 1,500명의 나토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프랑스군입니다. 일각에서는 루마니아가 독일군의 주둔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자주포는 독일산이 아니라 한국산 자주포를 샀다며 그만큼 K9 자주포가 유럽에서 얼마나 강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제대로 된 자주포가 단 한 대도 없는데 세계체감 K9 자주포의 도입은 루마니아군을 완전히 바꿔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비세그라드가 속보로 루마니아가 폴란드를 따라서 한국에서 K9 자주포 90대를 구입한다고 하자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군용 무기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일은 무기 시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이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고대 영토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세계대전을 마지막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은 대유행 기간 동안 루마니아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들은 루마니아에 의료용 마스크와 의료용 격리복을 제공했습니다. 대유행 초기에 전 세계가 그들을 찾고 있었을 때 말이죠. 대부분 KNN 자주포가 영토 방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한국이 도와준 도움을 잊지 않는 글도 있었습니다. 당시도 한국은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구세주처럼 보였는데 러시아의 전쟁과 유럽으로부터도 한국은 이들 국가를 지켜주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면서 현지 생산과 수리시설까지 확충하며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루마니아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현대로템이 루마니아에 K2 전차 500문을 수출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2019년에 독일 라이메테사와 레오파드 2A7 전차 44대를 주문했는데 5년이 지났지만 단 한 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한국에 주문한 K2 전차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8문이나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아무리 유럽 전체가 독일산 전차를 쓰고 있고 루마니아도 독일과 오랜 협력 관계라고 해도 러시아 위협이 목전 앞에 놓인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독일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와서 K2 전차를 직접 타보고 엄지척을 들어올렸고 12월에 다시 와서 K2 전차 K9 자주포를 직접 살펴보고 이를 만드는 사업장까지 돌아봤습니다. 현대 로템의 목표대로 500대를 수출하면 10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되는데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K2 전차를 비롯해 K239 천무와 레드백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패키지 구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가난한 동유럽 국가로 알려진 루마니아가 대거 비싼 무기로 구입할 정도의 돈이 있냐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에게 최근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토는 채 일선에 있는 루마니아에 수년 전부터 국방 예산 증액과 군사 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요구해왔지만 그동안 자국의 경제 상황을 이유로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 상황이 달라졌는데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해역에 부산한 기뢰가 떠밀려와 루마니아 군함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는 나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가난했던 과거와 달리 루마니아는 재정적인 여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루마니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꼽혀왔던 루마니아가 유럽연합의 재정지원, 통화안정, 외국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폴란드에 이은 동유럽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도 구매력 기준 루마니아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021년 EU 국가 평균의 74%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2010년 이후 21%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던 기업 다수가 루마니아로 이전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난 것도 루마니아 경제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 올해 국방 예산은 70억 달러, 한올이야 9조 2630억 원 정도로 이 가운데 40%인 28억 달러, 한달 약 3조 7천억 원 정도가 무기 구매 비용입니다. 루마니아는 국방 예산을 GDP의 3% 수준인 90억 달러, 한달 약 12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연평균 무기 구매 예산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는 무기를 살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를 비롯해 슬로바키아와 리투아니아 등 GDP의 3%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동유럽 국가들은 무기 현대화 작업에 나서려고 하고 있기에 이는 한국에게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 도입된다는 소식에 유럽의 K9 자주포의 도입의 문이 열렸다며 이제 자주포의 본산 영국에서도 도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 버전인 K9A2 자주포가 캐나다 복합 고무궤도를 장착하고 시험 주행에 나섰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영국 방산업체로 구성된 팀 썬더는 K9A2 자주포 시설에서 복합궤도 테스트를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복합소재 고무궤도를 K9A2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시험에서 성공했다고 했는데 고무궤도를 달자 더 빠른 주행이 가능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전술적인 이동성, 자동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소음 57%, 진동 42%가 감소하며 도로에서는 16%, 오프로드에서는 24%의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K9A2A는 자동탄약 장전 시스템과 원격사격 통제체제 등도 탑재돼 화력과 방어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강화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도 세계 최고이지만 어떤 자주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주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팀 썬더는 희재 K9A2의 복합 고무궤도를 통합하는 데 성공해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작전과 전술기동,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는 이제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와 동유럽을 거쳐 영국까지 상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레오파드2 추가로 18대 구입하는 것을 포기했다. 노르웨이 언론 24는 노르웨이 비에르 나릴그렌 국방부 장관이 18대의 추가 탱크를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보수정당이 실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2월 노르웨이가 독일에 레오파드2 전차 54대를 구매 계약을 하고 이 계약에는 나중에 6월 30일까지 18대의 탱크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오파드2의 가격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협상된 가격으로 7월 1일부터 가격을 올린다고 했으니 저렴한 가격에 18대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르웨이가 이렇게 값싸게 18대를 추가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빠르게 납품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노르웨이 육군 참모총장 이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노르웨이 육군 대장으로 이전부터 그는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새 전차를 구입하는 것은 기동성과 화력이 아닌 방어에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르웨이와 로켓 포병이나 헬리콥터를 먼저 구매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차가 필요하다는 군수뇌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그는 결국 한국산 K2 전차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K2 전차는 독일의 제안에 비해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지난해 계약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8대 출고를 완료하고 2024년엔 56대, 2025년에는 96대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군의 최종 권고를 무시하고 독일산 탱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대장은 분노했고 결국 값싸게 추가 도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독일산은 도입 가격이 비싸고 보수 유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무엇보다 배송이 느리기 때문에 당장 노르웨이 육군 전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독일은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31년까지 연간 10대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 제때 인도하지 못한 적이 많았기에 이마저도 그저 목표로만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당초 2025년까지 노르웨이의 전차 생산 설비를 완공 후 생산을 개시해서 2027년까지 전차를 총 200여 대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군수 내부의 말대로 K2를 샀더라면 이 계획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레오파드의 가격이 대당 300억 원이 넘지만 K2 전차는 반값인 14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K2를 선택했더라면 레오파드 14대를 주문하는 돈으로 18대 추가를 넘어 총 108대를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차보다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공격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크리스토페르센 육군대장은 K2 전차를 사고서 빨리 배치하고 이후 남은 예산으로 로켓포와 헬리콥터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산 레오파드2 전차를 선택하면서 예산이 다 소요되었고 결국 추가 도입은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폴란드는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2 전차 236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폴란드는 K2 전차를 빠르게 납품받아 전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일은 예비 부품을 제공하고 탱크를 수리할 때 너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노르웨이군 수뇌부가 독일산이 아닌 한국산을 선택한 이유는 성능평가에서도 1위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납기와 유지보수에서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독일에서 들여온 중고 레오파드 2A4 전차 250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구형이어서 개량하려고 하자 독일은 당초 3,300억을 달라고 했지만 2015년에 갑자기 4,785억을 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전공 교체가 되고 컨소시엄 주체가 변경되면서 7,6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개량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에도 2015년에 계약해서 2020년까지 레오파드 2A4를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레오파드 2PL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폴란드 국방부에선 2019년 연말까지 47대가 인도될 것이라고 했으나 2020년이 돼서야 레오파드 2PL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무려 3년 반이 밀린 2023년 7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개량을 맡은 라인메탈은 30년 된 구형 기체의 이해가 부족해 납품된 레오파드 2PL 3시에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참다 못해 독일산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한국산을 선택했습니다. 공동으로 전차를 사용하고 유지보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럽 공동체 안에서 아시아의 전차를 대거 수입한다는 것은 원래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대한 폴란드의 분노는 파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K2 전차와 레오파드 2 전차를 노르웨이가 공들여서 테스트를 진행해왔는데 이 결과는 노르웨이에게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폴란드에게는 선택에 있어서 좋은 지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드론이 무서워서 철망우산을 쓴 러시아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전차의 피해가 늘어나자 전차 포탑 위에 우산처럼 생긴 철제 방어 장비를 설치하고 전차를 철망으로 감싸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방어 체계가 중요한데 한국은 빠르게 전달되는 K2 전차 K2GF에는 지금 우리 군이 사용하는 버전을 주지만 2차 수출 계약으로 전달되는 K2PL에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한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1년 자체적인 하드킬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아직 양산 단가 등을 이유로 K2 전차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에 수출하는 전차에는 하드킬 방어 시스템을 넣을 예정이며 앞서 전달된 전차도 추후 개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긴급 수요군으로 빨리 납품된 전차나 자주포 등도 추후 개량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해주면서 신뢰도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비롯해 K9 자주포, FA-50 등을 대거 도입하면서 이제는 KF-21의 공동개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연체금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를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산업이 의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니켈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소 127개의 니켈 광산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은 전 세계 전체 생산량의 거의 90%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이 매체는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경우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당연히 폴란드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을 도입하면서 파트너 한국이 KF-21 보람의 개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나 자카르타는 KF-21 보라매는 아직 개발 단계지만 아랍에미리트는 KF-21 보라매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UAE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소형무장 헬기 등 한국산 항공무기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한국과 UAE의 끈끈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UAE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KF-21 보람의 공장을 방한하자 한국 네티즌들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닌 UAE가 KF-21 보람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에게서 이미 천궁2와 천물을 도입한 UAE는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F-16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다가 거절당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했다고 했습니다. UAE가 KF-21에 돈을 쓰게 되면 KF-21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 단가를 낮춰야 하는 카이와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오면서 이제는 그 역량과 노하우를 무기 수출에 쏟으면서 많은 나라들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